갓세븐 팬싸 지각, CGV 영화관 쓰레기통에서 4인회. 갓세븐 팬싸 지각, CGV 영화관 쓰레기통에서 4인회. JB, 마크, 잭슨, 진영, 영재, 벤뱀, 유겸 7명의 소년들로 이루어진 집에 보이 아이돌 그룹 갓세븐. 벤뱀, 마크, 잭슨 등 해외파 멤버들이 있는 덕에 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의 인기도 상당한데요. 갓세븐을 하드캐리 해줘야 할 갓세븐 소속사 집에서 캐리는커녕 희대똥망 병크짓을 저질러서 팬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모양. 얼마 전 11월 17일 홍대 CGV인지 합정 CGV인지 롯데시네마인지 수능날 팬사인회가 있었던 갓세븐. 그런데 팬싸 예정 시간은 7시였다고 하지요. 갓세븐은 5시 40분에 스케줄하고 강남에서 출발을. 아니, 퇴근 시간 수능날 강남에서 홍대를 그 시간만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결국 7시에 시작해야 하는 팬싸는 50분 지각으로 8시에나 시작. 문제는 갓세븐 팬사인의 장소가 영화관 극장이었다는 거지요. 대관 시간을 더 연장할 수도 없고 9시 40분에 영화 상영 예정되어 있고 원래라면 지각한 만큼 그 시간만큼 더 연장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영화관에서 팬사인의 장소를 잡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상영 시간에 쫓기다가 사인회 중단 히읗히읗. 영화관 옆 복도 쓰레기통 옆에서 팬사인회를 해준 히읗히읗히읗히읗히읗히읗. 명색이 국내 3대 기획사인 집이 히읗히읗히읗히읗히읗히읗히읗. 물론 사인회 안 하고 쌩하니 가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낫지만 강남에서 홍대 가면서 교통체증, 혼잡, 길 막힐 거 예상 안 하셨는지 사인 못 받고 간 팬들까지 나오고 영화관 입안 손님들은 갓세븐 욕하고 잘못은 회사가 했는데 미안하기는 갓세븐 멤버들이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결국 공홈에 집 사과문 올라오는 했네요. 진짜 없는 팬을 끌어모으기는 커녕 있는 팬 관리도 못하는 JYP. 저 팬사인회가 몇 주 전부터 잡힌 팬싸라고 하던데 앞전에 스케줄 강행에 수능날인 것도 전혀 고려도 못하고 제와분 다들도 그렇고 정말 일하는 거 보면 한 번씩 복장이 터지는 듯. 나름 유료 팬사이거나 앨범을 사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팬사인회 아닌가요? 사인회 한번 당첨되려고 갓세븐 팬들이 쓰는 돈이 얼마인데.